항해가 시작되는 요코하마의 부두. 이곳에 탐사에 사용할 요트가 정박해 있다. 경기용 요트로 길이가 22m로 그리 크지 않다. On the sea surface, we had counted over 150 pieces. 출발을 앞두고 탐사대원들이 모두 한자리에 모였다. 이번 탐사를 이끌고 있는 곳은 해양연구 비영리단체 알가리타. 탐사에 대한 알가리타 측의 설명이 이어지고 대원들도 험난한 여정을 실감하기 시작했다. Now, of course, that definitely excited to get on the water and see what's out there. We really have no idea what to expect. Mixed emotions, I would say, right now. 항해가 본격적으로 시작하기도 전 탐사대는 뜻밖의 난관에 부딪혔다. 일본의 태풍 마르마르가 들이닥친 것이다. So that's and then you go here. Okay. 태풍이 지나갈 때까지 항해를 연기할 수밖에 없다. We lost a week due to the typhoon that came through. So we had to make up that time and change our course. So the skipper Rodrigo and I just talking about what that course might be. 항해는 연기됐지만 바다 쓰레기에 대한 탐사를 시작한 대원도 있다. 사진 작가 맨디 바커 씨는 항해 일정이 다시 잡히기를 기다리는 동안 요코하마 해변에서 플라스틱 쓰레기 수거에 나섰다. This is tape, actually. So would we... 쓰레기는 수집한 날짜와 지역에 따라 일일이 분류되고 또 플라스틱의 크기와 종류에 따라 세밀하게 나눠진다. 이렇게 엄격하게 분류한 이유는 작품의 의도에 따라 쓰레기를 재배치하기 위해서다. 바커 씨는 플라스틱 쓰레기 전문 사진작가다. 이런 작품 활동을 통해 전 세계의 플라스틱 바다 쓰레기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있다. 전 세계에서 촬영한 그녀의 작품은 인간에 의해 마구잡이로 버려진 쓰레기를 바다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 태풍이 지나가고 다시 돛이 올려졌다. I hope to find lots of debris from the tsunami, but it just depends where we end up and if we find the accumulation fields. So hopeful. 탐사대가 출발하는 자리에 세계 각지의 취재진들도 함께했다. 동아시아에서 하와이까지 태평양을 횡단하며 바다 쓰레기를 탐사하는 것은 전 세계에서 처음 있는 일이야. 드디어 시작된 30일간의 바다 쓰레기 대탐사. 이 기간 동안 탐사대는 오직 바다 위에서만 생활하게 된다. 탐사는 바람에 의해 움직이는 무동력 요트를 이용해 이루어진다. 요코하마부터 하와이 오하우 섬까지 6,000km에 이르는 대여정이다. 일본 연안을 벗어나자마자 갑자기 배 안이 부산해지기 시작했다. 선장의 지시에 따라 모든 대원들은 기상 악화를 대비한 장비를 챙긴다. This is called the foul weather gear. Basically, it's a rain jacket with trousers designed for sailing. Rough seas ahead, I'm afraid. Good thing we're well prepared.